박승입니다. 식사해요. 안타 4개 허용 1실점 하고 있습니다. 김태균 9번 타자. 태우야 점심 먹어야지. 우리 애기 태우 자니? 태우야 여보, 태우가 아픈가 봐. 조용히 해. 감기 있는 것 같더니 몸이 불덩이야 여보. 해열제 먹이면 되잖아. 해열제 먹여서 될 일이 아닐 것 같으니까 그렇지. 정신을 못 차린다니까. 어쩌라고. 오늘 공휴일인데 병원 문도 닫았잖아. 내가 왜 이렇게 잠병 치료를 많이 해. 입원 수속해야 하니까 돈 좀 가지고 나와요. 아, 그 정도로 무슨 입원까지 해? 아니, 내가 지금 돈이 어딨어. 아, 그리고 현우는 어쩌고? 이혼하잔 말이야. 이혼? 미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인간도 아니에요. 아닙니다. 과장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큰아이하고 작은아이를 차별하기 때문에 이혼을 신청을 하신 겁니까? 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혼까지는 넘어온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건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차별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 한 거잖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여기 보면은 작은애는 박희연 씨가 낳은 아이가 아닌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남편 입장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었겠군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큰아인 엄밀히 말하면 남편의 아이가 아니에요. 응? 잠깐만. 그럼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좀 알아듣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두 아이 다 시험관 시술로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두 아이가 다 시험관 시술로 태어났는데 큰 아이는 남편의 아이가 아니고 작은 아이는 부인의 아이가 아니다. 맞습니까? 네. 아니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불임이겠군요. 불임의 원인은 어느 쪽인가요? 그 폐쇄성인 경우는 뚫어주면 되는데 비폐쇄성인데다가 정자수가 극히 희박하기 때문에 자연 임신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럼 치료할 수는 없는 겁니까? 네, 현재로서는 확실한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참, 나 성당 가야 돼. 아, 성당은 왜? 같이 가자, 응? 아이고, 이 갑자기 왜 그래? 기도하려고. 나 할 수 있는 건 다 할 거야. 우리한테 아기 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할 거야. 같이 가, 응? 싫은 음식도 몸에 좋다고 하면 억지로 먹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온갖 정성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그게 정말 사실이에요? 네, 1차 검사 수치가 69인데요. 2차 검사 때까지 수치가 올라야 합니다. 안정권에 들 때까지는 안심할 수 없으니까요. 매일 주사를 맞으셔야 해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가만히 있으라니까. 2차 검사 때까지는 꼼짝도 하지 마. 응? 그러지 않아도 돼. 내 말대로 하라니까. 자. 아. 자기 먼저. 아. 자. 장모님 오셨나 봐. 응. 먹고 있어? 응. 아,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집에 있었구나. 예. 아, 전화하고 올려다가 마음이 급해서 그냥 왔다. 이게 아주 용하냐 그래서 내가 아예 데려왔어. 요즘 따라 네 아버지가 그냥 손주 타는 걸 어찌 나오시는지 내가 아주. 아니 근데 니천 어디 갔니? 어? 아니 저 그게요. 아니.
어머니. 그러니까 네가 지금 애를 가졌다는 얘기니? 저 확실한 건 아니고요, 어머니. 아니 아니면 아니고 김은기죠. 확실치 않은 게 뭐야? 병원에서 임신이라고 그랬다면서. 아, 저 그게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된대요. 아이고 그거야 조심하라는 얘기지. 아이고 됐다 됐어. 네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시겠니. 예, 어서 들어가서 누워라. 네. 그럼 지금 큰 아이가 바로 그 아이군요? 아니에요. 아니면요? 1차 검사 후 2차 검사까지 얼마나 피말리고 초조하고 겁이 났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만. 조금만 참아. 걱정 마. 별일 없을 거야. 수술이라니? 우리 애기 유산됐대. 정말 이렇게까지 해서 아이를 낳고 싶진 않았어요. 남편의 애원에 마지막이라고 해서 한 건데. 자, 보세요. 여기가 아기 머리입니다. 이젠 믿어져요? 단 한 번에 성공하게 돼 정말 다행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자는 것 좀 봐라. 천사다, 천사. 엄마. 아이고 세상에. 그래. 아유, 수고했다. 너 마음 고생한 거 내가 다 알아. 내가 왜 모르겠니? 나도 네 신우 낳고 5년 만에 성식이 갖는 동안 얼마나 내가 마음을 졸이고 살았는 줄 아니? 엄마 그만해. 아유 그래. 아 저기 사부인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그냥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주책 없이. 아닙니다. 사부인 해산관을 제가 좀 하면 어떨까요? 네? 아유 그거야. 예 너는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 집에 와서 몸조리 하거라. 너 아주 친정에 있는 만큼 내가 편안하게 해줄게. 네. 네 시아버지 명이시다. 말로는 저 사부인 힘드실까 봐 절 보러 오라고 그러지만요. 애가 보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다. 예, 네가 집 우리 집에 와 있으면은 네 아버지 애 매일 보실 거 아니니. 네. 아이고, 요거 먹어라. 싫어. 아이고, 이거 하나만 더 잡수세요. 싫어. 싫다는데 그만 먹이세요, 엄마. 아, 넌 먹성이 좋아하는데 얘는 누구 닮아서 이렇게 아무것도 안 먹냐? 옳게 닮았겠지. 누굴 닮아요. 생긴 것도 그렇잖아. 그러고 보니까 쟤는 어쩜 넌 하나도 안 닮고 지 엄마만 닮았나 모르겠다. 아, 그게 무슨 상관이야? 아니, 너 왜 하려고 그러니? 옳게. 내가 무슨 못할 말이라도 한 거야? 야. 너 성식이 아니야? 그래. 너 박경호지? 야 이게 얼마 만이야. 야 오랜만이다. 너 이 동네 살아? 어. 네 아들이야?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그래. 어유 잘생겼네.
그 얼굴에서 이런 걸작이 나오다니 말이야. 응? 이 아저씨 네 아빠 맞긴 맞니? 자식들, 너 여전하구나. 아, 인사해. 중학교 동창이야. 안녕하세요. 아, 네. 참 미인이시네요. 어떻게 이런 자식이랑 결혼하셨어요? 그만해 임마. 아니 저 녀석이 제수씨 닮아서 미남이구나. 이 녀석이 아빠가 맞긴 맞는 거죠? 너 뭐라 그랬어? 이 자식을 보자 보자니까? 어? 아니, 그냥...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이 자식아? 어? 왜 그래? 농담이야. 뭐야? 어? 나봐 이거 농담이라니까. 어, 저 오늘 회식 됐잖아. 태호는? 잠들었지. 지금 몇 시인데? 나 냉수 한 잔만 줘. 그래요. 뭐예요? 너의 아빠가 누굴까? 너도 궁금하지? 여보. 말해봐. 누군지 궁금하지 않아? 대답해 주라니까, 어? 이건 와. 솔직히 말해봐, 어? 궁금하다고 말해도 화 안 낼 테니까 말해, 어? 궁금하다면. 오, 너 진심이야? 말해봐. 왜 이래 정말? 말 돌리지 말고 말해. 그렇지? 너도 궁금하지? 어? 궁금하다면 어쩔 건데? 오, 이제야 본색이 나타나는구만, 어? 그 어떤 놈이 의사한테 가서 물어보지 그랬어, 어? 어, 생각 없다. 나 오늘 자고 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네 시아버지면은 나 여기 안 왔다 그래? 여보세요? 네, 전화 잘못 거셨는데요. 무슨 일 있으세요? 싸웠다. 내가 없어봐야 사람 귀한 줄 알지.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며칠 있다 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할머니 삐졌어요? 그런 소리 하면 못 써. 아이고, 그랬네 새끼. 할미 삐졌다. 할미가 할아버지 잔소리 안 들으니까 아주 살 것 같아요. 아이고, 내 새끼.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셨어? 기분 안 좋아서 먹었다. 왜? 여보, 저기 방에... 넌 아무렇지도 않은지도 모르지만 나랑 안 그렇단 말이야. 어느 놈의 핏줄인지도 모르는 자식을 내 자식으로 키워내는 고통은 네가 아니라 해!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어머니! 어느 놈의 핏줄인지 모른다니 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맞아.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잘못 들으신 거예요. 아 내가 귀 먹으는 줄 아니? 어서 말 못해! 네가 말해봐 어서! 말해봐! 없어서 그런 거니까 엄마가 이해를 좀 하세요. 그러니까 네 말은
네가 너한테 문제가 있다 이 말이냐? 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이거는 말도 안 돼. 아니 어떻게 남의 씨앗을 네 아버지가 아셔봐라. 그만 진정하시라니까요. 어머니. 너는 어떻게 이런 일을 깜쪽같이 속일 수가 있니? 왜 그러세요 엄마?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기가 막혀. 아이고 이 일을 어쩌면 좋으냐.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이 일을 어쩌면 좋으냐. 그럼 시댁 쪽에서도 이해를 한 건가요? 이해했다기보단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럼 그 후로 문제가 있었겠군요. 네. 문제는 그때부터였어요. 아 문제는 무슨 문제가 있었다고 그래? 자, 유성식 씨는 좀 가만히 계시고요. 계속하십시오. 그 후로 뭐가 가장 힘들었습니까? 시댁 식구들의 달라진 태도였어요. 아버님, 주세요. 제가 할게요. 어, 그래. 아이와 저를 향한 차가운 시선은 정말이지 견디기 힘들었어요. 국은 어떡할까요, 어머니? 늘 하던 대로 하면 되지. 새삼스럽게 뭘 물어보니? 제사 처음 지내니? 나 배고프니까 전 몇 개만 갖다 줘. 예. 엄마 왜 그래? 에이, 어떤 미친놈이 자기 씨앗을 그런 데다 주는지. 엄마! 아, 내가 뭐 틀린 말 했니? 자기 씨앗이 어느 밭에서 자라는지도 모르고 벨 빠진 놈 같으니라 내가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다. 네 아버지 알아봐라. 하긴 간이 큰 건지 생각이 없는 건지 아무리 남편이 그러자 그래도 그렇지. 난 정말 이해가 안 돼. 누가 아니래니. 내가 그동안 그냥 깜쪽같이 속은 거 생각하면 어이가 없다못해 소름 끼친다. 근데 엄마 태우 아빠가 누군지 올겐 혹시 알고 있는 거 아닐까? 뭐?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아니 아 혹시 옛날부터 알고 있던 남자랑 계속해서 연락해 온 거 아니냐고. 아유 시끄러워. 안 그래도 자다가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지는데. 누가 알아 사람 속을? 내가 왜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들어야 해? 마치 내가 무슨 바람이라도 핀 것처럼 말이야. 아, 그 정도도 이해 못해? 네가 우리 부모 입장이 돼봐. 그럼 내 입장은? 내가 뭘 잘못했어? 아 그만해. 알았으니까. 아니 아이 때문에 그렇게 시댁과 남편한테 고통을 받으셨는데 둘째 아이는 어떻게 갖게 된 겁니까? 예, 저도 그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런 상황이었다면 똑같은 방법으로 인공수정까지 해가면서 둘째를 낳는다는 건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네, 정말 저에겐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은 나날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사람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전 예전의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어요. 두 개는 너무 화가 나서 소리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아유 우리 태우 정말 잘하네. 어? 엄마 사랑해? 네. 어디 뽀뽀. 엄마도 태우 너무너무 사랑해. 어? 아빠 오셨다. 잠깐만. 으쌰. 뭐예요?
그럼 그 아이가 바로 유성식 씨가 다른 여자하고 사이에서 난 아이입니까? 네. 저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다뇨? 그런데요. 유성식 씨한테 문제가 있어서 시험관 시술을 했다고 했는데 다른 여자한테서 아이를 낳았다는 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어떤 일이세요? 커피요? 점심은요? 밥 먹자고 온 거 아니다. 다른 게 아니고 시험관 아기인지 뭔지 그거 다시 한 번만 해보자. 어머니. 알어, 너 끔찍해 하는 거. 하지만 이번엔 내 부탁 한번 들어줘야 되겠다. 알았어요. 집사람한테 얘기해 볼게요. 걔한테 얘기할 거 없다. 무슨 말씀이세요? 마셔라. 어머니. 그래, 얘기하마. 다른 여자한테 시험관 아기 시술인지 그거 한 번만 해보자고. 네? 태호 애미하고 네 사이에서는 자식 얻기 어렵댄다. 아, 누가 그래요? 유명하다는 점쟁이가 그러더라. 너희들 소꿉궁합이 안 좋아가지고 자식이 안 생기는 거랜다. 그래서 내가 다른 마땅한 여자를. 됐어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너 이럴 거면 나 다시 보지 말아라. 어머니. 아니, 유씨 집안에 내가 끊기는 건데 내가 살은 뭐 하겠니? 왜 그러세요 정말? 내가 괜히 한번 해보는 소리 아니다. 거절하면 목을 매겠다고까지 하는데 자식 땡돌이로 저도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부인의 입장에서는 그 아이를 받아들이기가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믿어줘, 정말이야. 난 그 여자 얼굴도 본 적 없어. 어쩔 수 없이 어머니 소원대로 딱 한 번 실수만 했을 뿐이야, 정말이야. 어떻게 그동안 나한테 한마디 말도 안 할 수가 있어? 실패할 줄 알았어. 어머니는 한 번만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한 번에 성공하게 될 줄 나도 정말 몰랐어. 나도 안 지으면 안 돼.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럴 순 없어. 저 여보, 저 일로 와봐. 미안해. 용서해줘. 미리 말해봐야 속만 더 상할 것 같아서 차마 말을 못했던 거야. 나도 그동안 많이 힘들었어. 그럼 말대로 지금 저희를 키우라는 거야? 알아, 당신 마음. 당신이 내 마음을 어떻게. 미안해. 그동안 나한테 한 거, 내가 당한 고통은 어쩌고.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동안 당신하고 태호한테 소홀했던 거 용서해줘. 앞으로는 잘할게. 정말이야. 우리 둘이서 쟤네 둘 잘 키워보자. 어? 여보! 아니, 세상에. 아니, 어쩌다 이런 일이. 나쁜 자식. 아니, 그래서 두에다 놔두고 그냥 이리로 온 거야? 그럼 알았다 잘했다 그래요?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애들은 어떡하니? 엄마 날대로 그 애까지 키우란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떡한다니. 일이 이렇게 됐는데. 속은 상하지만 그냥 남의 애 데려다 키운다고 생각하고. 안 돼. 난 못해. 지가 지금까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 여자 정말 누군지도 모른다니? 말은 그렇게 하는데 알 수 없지 뭐. 시험관 애기를 낳은 건지 아니면 바람을 펴서 낳은 건지. 설마 그렇겠니? 병원에서 안 된다고 했다면서. 알 수 없지 뭐. 시어머니 말대로 나하고는 궁합이 안 좋아서 안 생긴 건지. 그것도 그렇고 일을 이렇게 만든 시어머니는 말 한마디 없이 쏙 빠져서 모른 채 하는 것도 나 용서가 안 돼.
그동안 남편과 시댁 식구들한테 받은 냉대가 더 용서가 안 됐던 것 같은데요. 네. 말 그대로 얼굴도 모르는 남자의 아이를 낳은 건 남편이 너무나도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험관 아기를 시술해서 낳긴 했지만 그동안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내 따뜻하게 감싸주기는커녕 아이를 낳자 저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저한테 의논 한마디 없이 아이를 낳아왔는데 용서할 수가 있겠어요? 절 완전히 속인 거예요. 네, 그랬군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둘째 아이를 그냥 받아들이기로 하신 것 같은데요. 네, 결국은 남편의 말을 믿기로 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건 더 큰 시련의 연속이 되고 말았어요. 어? 아빠 오셨나 보다. 태우야, 아빠 오셨나 보다. 태우야, 아빠한테 인사해야지. 아이고, 야로. 왜 잘나? 야, 이마 이게 뭐야? 어, 아까 기다가 의자에 좀 부딪혔어. 뭐야 도대체, 애 하나 제대로 못 보고. 왜 그러는 거야? 애가 좀 기다가 다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병원에 데리고 왔어야지. 너 일부러 안 데리고 간 거지? 말도 안 돼 정말. 말해봐 어서. 네가 태우라면 안 데리고 왔겠어? 어이구 현우야, 너도 배고프지? 물 좀 먹어야 되겠다. 아이고 아이고 순하기도 하지. 이렇게 냥냥 얌전히 가만히 있는 것 좀 봐. 아이고 현우 애미야, 우유 좀 타오너라. 네. 아니 이게 무슨 짓이야, 애 숨 막히게. 아이고 참 정말. 물기는 물고 뭘 잘했다 물어. 그만해요 여보. 아니 그만하긴 뭘 그만해요. 그러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게요. 너네 애 버릇을 어떻게 가르친 거니? 어머니 너무하세요. 너무하긴 뭘 너무하니? 애가 제 동생 귀여워서 그런 건데 어떻게 애가 그렇게 못생기게 대하실 수가 있어요? 아 그만 못해. 거리에서 그거라는 거지한테 줄 수 있는 만큼의 동정심도 어머니 태호한테 없으세요? 도대체 그 잘난 씨가 뭐예요? 왜 죄 없는 애 가슴에 못질을 하시는 거예요? 죄 못해! 너가 어디 함부로 얘기해! 저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아, 사랑이 좀 그래요. 엄마 여기 많이 아파? 아니 우리 태우 많이 아팠지? 아 조금. 태우야 미안해. 다신 안 아프게 할게. 네 자식 네가 키워. 내 자식 내가 키울 테니까. 뭐? 아이고. 왜? 또 때리려고? 다신 가만 안 있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이혼? 절대로 안 돼. 왜? 왜 안 된다는 거야? 현우를 낳아준 여자를 데려다 함께 살면 될 텐데. 너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왜? 모른다 그러려고? 아니 처음부터 아는 사이였는지 내가 알 게 뭐야? 뭐야? 아님 궁금하기라도 할 거 아니야.
그래? 솔직히 말해봐. 너 지금 말 다 했어? 왜 화를 내고 그래? 당신이 나한테 한 소리 아니야? 난 처음 하는 소리지만 당신은 100번도 더 했어. 이혼? 아 그게 내가 뭘 했어? 웬간이 안 했지? 아니 그럼 날 돌아 애를 키우라는 얘기니? 아 그럼 어떡해요? 당장 사람이 없는데. 아니 정말로 이혼을 하겠다는 거야? 그런가 봐요. 아이고 말도 안 돼. 이유가 뭐야? 큰애하고 작은애 차별을 더 이상 못 참겠대요. 차별은 무슨 차별을 했다고 그래? 아이고 기가 차서 정말. 이혼은 절대로 안 된다. 이런 논다니스 같은 년. 네가 좀 달래봐. 생각 같아서는 내가 열 번이라도 하려고 싶지만은 너 당장 이혼하면은 애는 누가 키우니? 내가 평생 키울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다른 여자랑 재혼을 한다고 해도 솔직히 지금만 하겠니? 아 게다가 친척들이나 다른 사람 보기도 그렇고. 이 사실을 알아봐. 현우 장래에도 좋을 거 하나도 없다. 조심조심조심. 태우야 조심해. 봐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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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넘어지겠다. 괜찮아 괜찮아. 좋다. 야 잘 탄다. 우리 신영이 너무 잘 타지. 도장만 찍으면 돼. 정말 이르기야? 난 참을 만큼 참았어. 더 이상은 못 참아. 만약에 이혼하게 되면 태우는 네가 키워야 한다는 거 알아? 알아. 위자료 양육비 한 푼도 줄 수 없어. 지금 나간 그대로 맨몸으로 끝이야. 알아듣겠어? 태우도 당신 자식이야. 내 피는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어. 그럼 법으로 하는 수밖에. 이런 경우에도 큰아이는 유성식 씨 자식인 거잖아요. 물론 혈연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법률적으로는 혼인 중에 부인과 합의해서 출생한 아이이기 때문에 민법 844조에 의거해서 친생자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이해할 수 없는 건 부인이 큰아이를 낳았던 거는 유성식 씨가 원했던 일인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차별을 했던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차별을 한 건 오히려 이 사람입니다. 내가 무슨 차별을 했다는 거야? 솔직히 큰애보다 작은 애가 더 정이 가는 거 사실입니다. 그거 역시 아내 역시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아니, 아니, 그러면 부인이 차별을 하는 걸 직접 보셨나요? 뭐 저야 늘 밖에 나가 있으니까 뭐 확실한 건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오히려 아내 쪽에서 차별을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부인에게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물론 그런 건 아닙니다. 뭐 아내 입장에서 불만이 있는 것처럼 그 정도의 불만은 저한테도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저희 집에서 있었던 일도 보기 나름 아닙니까? 별일 아닌데 아내 입장에서 예민하게 반응한 것 같습니다. 유성식 씨는 이혼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까? 네.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박희연 씨, 다시 한번 생각해볼 여지는 없습니까?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아빠 없이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진 않을 텐데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대로 살 순 없어요. 아이를 위해서라뇨? 더 이상 그 아이에게 상처를 줄 순 없어요. 벌써부터 아빠의 눈치를 보고 무서워하고 있어요. 그대로 살면서 아이가 받을 상처를 생각하면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지금까지 받은 상처로도 충분해요. 예, 다 좋습니다. 문제는 아이입니다.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단적으로 말해서 두 분께서 아이를 낳으신 건 두 분들 필요에 의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책임을 느끼셔야죠. 두 분께서는 자기의 입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보십시오.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자라서 나중에 우리들을 왜 낳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 오늘 이상입니다. 안 했지? 어? 돈 못 벌어오는 여자랑은 절대 결혼 못해. 못해? 어? 아 그럼 일해야지. 응. 당연히 일해야지. 누구는 머슴 팔자라서 나가서 죽도록 돈 벌어오고 누구는 마님 팔자라서 그냥 집에 앉아서 돈 척척 받아쓰고 그래. 아이고 좋은 세상이다. 지난주 방송된 제141화 돈 버는 여자가 좋다 편에 시청자 배심원이 내린 판결 결과입니다. 남편의 무리한 맞벌이 요구로 이혼 위기에 놓인 최동환 이혜진 부부의 경우 이혼 반대가 전체 의견의 16.3%, 이혼 찬성이 83.7%로 집계됐습니다. 좋은 의견 및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께는 세라젬 의료기에서 가스오븐렌지, 1001 안경 콘택트에서 김치냉장고, 스머프치킨에서 29인치 칼라 TV, 백옥생 자연 한방 화장품에서 DVD 플레이어, 주식회사 위트에서 김치냉장고를 드립니다.